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일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고려 아연과 또 MBK 파트너스 영풍 쪽의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고려 아연 측에서 이사회를 열었고요. 또 금감원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러한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고려 아연과 영풍 간의 이 경영권 분쟁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지금 거의 매주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또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또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공개 매수 조건을 좀 변경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기존에는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89만 원으로 올리고 또 물량도 더 많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기존에 한 2조 6천억 원대에서 이제 3조 한 2천억 원대로 한 6천억 원 가까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공개매수 과정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시 이전에 뭐 공시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거나 또는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는 등의 그런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또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 이렇게 세 가지 위법행위 여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런 과열 경쟁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그리고 투자자 피해 이런 것들을 우려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뭐 고려 아연을 두고 현재 경영권 분쟁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최씨일가와 장씨일가가 공개매수 조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 측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 그러니까 83만 원에서 89만 원 오늘 오전에 정해진 건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똑같이 고려아연 측이나 영풍 MBK 측 모두 83만 원으로 동일했거든요. 하지만 매수 가격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조건이 다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매수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인데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그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거의 50%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영풍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0.35%의 증권 거래세 그리고 거래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좀 다른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풍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지 혹은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할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세율만 보자면 일단은 큰 손들의 경우는 영풍 MBK 그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영풍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자체가 또 아예 없어지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구조의 차이였기 때문에 같은 가격, 만약에 이제 오늘 고려아연의 만약에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이 없었다면 같은 83만 원이었다면 이렇게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아무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아연이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세금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 아연은 오늘 아침에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려아연이 더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됐던 간에 승자의 저주에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고려아연도 그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결국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 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그 주식을 이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나고 나면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결국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낱낱이 살펴보겠다,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영권 방어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재무 부담 또 승자의 저주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하겠다,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양측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그 해당 어느 쪽에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된다면 그 해당하는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투자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혜택 또 매도 시기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공개 매수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MBK 쪽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려아연은 89만 원, 영풍 MBK 지금 83만 원으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결정, 이제 오늘 있었던 이사회 결정,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 또 투자자들의 선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현재 구간에서는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까지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보니까 첫 번째 현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잘못해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기술 유출 범죄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를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직접 가서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술 유출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장 또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 검사 8명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서 산업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또 연구원들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 어떤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잘 또 살펴봐야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청취한다는 생각이고요. 검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국내 대기업들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그런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발벗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의 피해가 아무래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 통계들을 살펴보면 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저희가 이때까지 전해드렸던 그런 소식들 또 뉴스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뉴스들만 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현대차도 잠재적인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핵심 기업, 핵심 기술들이 뭐 중국이랄지 여러 다른 해외의 기업들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출된 기술 3개 중에 2건은, 그러니까 65% 정도는 중국으로 향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43명에 달하고요. 이런 수치는 지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8명에 달하는데, 역시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벌써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외 유출이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이 49건이었고, 이를 포함한 산업 기술은 165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더욱더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현대차 그 남양연구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또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한미 간 기술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한다든지, 또 벤치마킹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는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등 그런 어떤 좀 조직 체계를 조금 개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법적 제재도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 기준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그렇게 양형 기준을 최근에 또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뭐 기술 유출 전담 검사를 또 교육한다든지 관련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렇게 전문 좀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빙그레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빙그레 자회사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수를 해서 빙그레 자회사가 됐는데, 이 혜태 아이스크림이 오너 가족 소유의 물류 계열사 제때와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생긴 건데요. 거기다가 3세 경영 리스크까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지난 6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 사장은 2014년 입사 이후에 빠르게 승진해서 올해는 사장직에 올랐는데, 이번 사건으로 좀 빙그레 3세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빙그레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오너 가족 소유의 물류 계열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너 가족 소유 물류 계열사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지 혹은 이를 통해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더불어서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는 이 혜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 거래 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사의 범위가 좀 확대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빙그레는 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빙그레 측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21년에도 유사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빙그레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법 위반 여부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김동완 사장의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빙그레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빙그레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